미국 플로리다주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에서는 날카로운 이빨과 단단한 갑옷으로 무장한 악어들이 강력한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태껏 볼 수 없었던 거대한 괴물이 이곳에 나타납니다. 누군가의 실수인지 생태계 안녕 따위는 관심 없는 무책임한 자의 고의적 행동인지 버려진 새끼 버마 비단뱀이 어느새 몸 길이 5.5m에 달하는 괴물로 자라난 것인데요. 공식 기록으로 역사상 가장 무거운 뱀으로 꼽히는 이 뱀은 아나콘다마저 능가하는 육중한 몸을 꿈틀거리며 이곳의 강력한 포식자인 악어 한 마리에게 다가갑니다. 자신에게 쉽게 덤벼들 상대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 방심한 이 악어는 어느새 전광석화같이 날아오는 버마 비단뱀의 이빨에 물린 채 힘없이 끌려가는데요. 뱀은 파이어와도 같은 육중한 몸으로 악어를 칭칭 감아버린 채 꼼짝도 할 수 없게 만들고 뒤쪽으로 휘어진 여러 개의 날카로운 이빨이 악어가 빠져나가는 것을 봉쇄합니다. 그러나 단단한 가죽을 지닌 이 악어도 네 개의 다리로 버티며 어떻게든 비단뱀에게 물린 머리를 꺼내 오히려 비단뱀의 턱을 물고 흔들어댑니다. 그러나 결국 압도적인 버마 비단뱀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던 이 악어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버마 비단뱀의 위장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.